지금부터 3월 23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때? 안녕하세요. 지금 딱 떠나기 좋은 여행지,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최적의 장소를 소개해드리는 지금 여기 어때? 진행의 김승준입니다. My youth is yours, the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지금 여기 어때? 세 번째 방송. 오늘의 방송은 요즘 봄이 찾아오면서 주변의 많은 벚꽃들과 개나리 같은 생동감 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에는 이런 풍경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한 미세먼지와 황사.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맑은 하늘과 함께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몇몇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은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저기 어때?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What a try 이끌어 말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향해 Wherever you are 우리나라 자연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여행지는 평창 산너미 목장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캠핑장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주인공들이 자주 가던 캠핑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나요? 이곳의 정확한 주소는 강원 평창군 밑안면 산너미길 210 산너미 목장입니다. 평창이란 말만 들어도 좋은 공기, 풍경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곳의 규모는 20만 평 정도로 거대하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1980년대부터 무려 3대째 이곳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동물복지를 실천한 흑염소를 기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기존에 운영하던 흑염소 목장과 더불어서 산촌 팜크닉, 차박 바비큐 패키지, 산나물 체험, 목장 트레킹, 평창 은하수 관람 등 도시에서 즐기기 어려운 것들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하며 만약 천재지변으로 목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하나 만약 예약을 하셨다면 전액 환불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여름이나 겨울엔 폭우나 폭설에도 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좋겠죠.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 이후, 체크아웃은 오전 11시라고 하며 24시간 운영되는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기른 농작물을 마음껏 제공하신다고 하네요. 꾸준히 이어지는 캠핑 붐과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평창 산너미 목장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약이 매우 어렵지만 방문하시면 쏟아질 것 같은 별과 은하수, 자연에서 편안한 힐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곳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곳은 우리나라 단양에 위치한 구담 옥순봉과 충주호입니다. 이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구담봉은 해발 330m의 봉우리이며 명승제 46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거북이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옥순봉은 해발 283m의 봉우리이며 이곳 또한 명승제 48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곳 모두 기암절벽으로 충주호에 위치해 있는데요. 충주호는 충주댐으로 인해 조성된 인공호수로 충주와 제천, 단양에 걸쳐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요히 흐르는 충주호와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감싸고 있는 여러 기암절벽들, 머릿속에 그려봐도 정말 멋진 것 같네요. 서울에서도 비교적 가까워 하루 잡고 여행 다녀오실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잠시 빽빽한 빌딩을 벗어나 거대한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충주호와 구담, 옥순봉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뿐만 아니라 공인된 아름다운 이곳을 평창 산너미 목장과 더불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and forth, we sway like branches in a storm. Change of weather, still together when it ends. That may 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Yeah.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멋진 풍경을 보며 힐링하실 수 있는 몇몇 장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외의 유명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정말 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처음 소개할 곳은 우유니 소금상아회입니다. 이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자 저 스스로도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 중 한 곳인데요. 실제로 BBC도 죽기 전에 방문해야 할 곳 50곳 중 한 곳으로 뽑았다고 하기도 하죠. 볼리비아에 위치한 포토시라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인데요. 이곳은 사막처럼 보이긴 해도 소금 사막 밑에는 여전히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이곳을 방문하면 빗물이 하늘을 비춰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루하시지 않게 생성 과정을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안데스 산맥과 같이 융기했고 이 과정에서 바닷물에 남아있던 소금이 현재 소금 사막이 된 거라고 하네요. 이곳은 사막이지만 지대가 높아 기온이 낮다고 하며 자외선이 엄청 강하다고 하니 꼭 피부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을 추천드리는 이곳의 우기는 우리나라 겨울부터 초봄인 12월에서 3월 사이이며 아주 깨끗한 거울의 모습을 보시려면 2월에 방문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기에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사막의 모습만을 보실 수 있지만 그것도 이곳의 매력 중 하나이죠. 이곳의 또 다른 큰 매력 중 하나는 낮이 아니라 밤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보는 밤하늘인데요.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과 함께 은하수를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공기가 좋은 곳에서 보는 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이곳에서 별을 한번 봐보고 싶네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곳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볼리비아로 향하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최소 3번은 경유하는 비행을 해야 하고 우유니 사막까지 가는 비행기, 기차, 야간버스 모두 높은 가격대와 높은 피로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녀온 사람들은 비행기가 비싸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천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할 곳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만큼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번쯤 이곳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유니 소금 사막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방송 마지막 여행지는 몰디브 바두우 섬입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해변가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은 별의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이 푸른빛을 내는 이유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해안가로 밀려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푸른빛을 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푸른빛과 함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러 많이 방문한다 합니다. 몰디브도 많은 경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쉽게 가기 힘든 곳이지만 아름다운 해변과 풍경을 볼 수 있기에 신혼여행이나 다른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머리나 아파 오는데 어디 잠깐 나를 다 내줄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려 해. 맛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바래졌던 나의 역사 키미가 오시에 때 쿠레타 마루데 소레와 보크라미타이니 요리소텔루 소레와 나이타리 와라타리 つないでゆく 何十回何百回ぶつかり合って何十年何百年昔の光が星々しも忘れた頃に僕らに届いてる僕ら見つけ合ってた組み合って同じ空輝くのだって二人だって 君がいつだってそこにいてくれること。まるでそれは星の光と同じように今日に泣いたり笑ったりつないでゆく。何十回何百回ぶつかり合って何十年何百年昔の光が 僕らを照らしてる僕ら見つけ合ってた組み合って同じ空輝くのだって二人だって約束した遥か遠く終わらないベテルギウス誰かに繋ぐ魔法 遥か遠く終わらないベテルギウス誰かに繋ぐ魔法僕ら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The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is yours. What if we start to drive? What if we close our eyes? Speeding through red lights into paradise. Cause we've no time for getting old. What a body, timeless souls. Cross your fingers, here we go. 이로써 지금 여기 어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지금 여기 어때? 제작 및 진행의 김승준, 기술의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호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면학풍토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목표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에 아름다운 전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30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